각별아, 너라면 지혜랑 돈이 들어있는 자루 중에 뭐 가질래? 전 이미 둘다 있으니까 필요 없어요. 아유, 인간아. 헤이. 에잉?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때 애교로 넘어오게 만든다. 그 사람이 힘들 때 도와준다. 감미로운 노래를 들려준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던데. 아, 이따가 초우랑 같이 스테이크 먹으러 가자. 넌 대체 몇 년을 사는데 3인칭을 쓰는 거냐? 그러게. 내가 사는 건데? 고아요. 뜨디어 뜨디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 그럼 지금 심정 열 글자로 말해봐. 대충 적당히 하고 끝내줘. 초호가 생일 편지를 써줬는데 도티 오빠 오래 사시네요 라고 써있었어. 잘못 쓴 거겠지? 이제부터 이상한 말 하는 사람한테 대답하지 말자. 왜 대답 안 해? 도티님 혹시 왔어요? 어? 나 회사 왔는데? 아니, 도티님 말고 택배. 아. 여보세요? 도티님, 도티님!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한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시간 돼요? 잠깐만! 되는데! 역시 그럴 줄 알았다! 아. 도티님, 우리 동전 던지기예요. 어? 갑자기? 앞면이 나오면 제가 이기는 거고 뒷면이 나오면 도티님이 지는 거예요? 그래 좋아. 자, 그럼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왜 그래? 아까 저기 바닥에서 넘어졌어. 괜찮아? 뭐 괜찮아. 아니 너 말고 바닥. 삼촌, 저희가 요리해드릴게요. 그래. 야, 근데 초순아. 응? 쌀은 무슨 세제로 씻지? 아야, 바보야. 아? 비누도 씻는 거야. 나 죽어 얘들아. 산타클로스의 정체가 부모님이었다니 거짓말이야, 믿을 수 없어. 잠깐만, 그러면 부모님은 산타의 후예, 그렇다면 다음 세대의 산타는 나? 에이, 왜 저래. 각별형이 힘이 다 빠져가지고 앞에서 걷고 있길래 놀래켜주려고 뒤에서 전화를 걸었는데, 내 번호를 쓱 보더니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어버렸어.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법은 딱 두 가지야. 첫째, 중요한 정보는 타인에게 말하지 않는다. 나머지 하나는 뭔데? 방금 중요한 정보는 타인에게 말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내 말에 뭘로 들은 거야? 오빠, 좋은 소식이랑 나쁜 소식 있어. 뭐부터 들을래? 아무거나 상관없어. 다음 주가 각별 오빠 생일이잖아. 파티라도 열까? 에휴, 벌써 그렇게 됐구나. 그럼 이제 좋은 소식은? 어이, 각별님! 주말에 뭐하고 오셨어? 나 영화 보고 왔어. 뭐? 혼자?
야, 영화를 왜 혼자 보냐? 월, 그럼 누구랑 봤대? 코아? 도티님? 당연히 다른 관객들이랑 같이 봤지. 아유. 여보세요? 각별님, 기대셨어? 어디야? 뭐가 보여? 태양? 아, 그래. 범위가 지구의 반으로 줄었네. 야야야야야야야 잠들아. 왜? 내가 어제 길 가는데 뭐 따인지 알아? 목? 코아야, 넌 말 시키면 항상 아 진짜? 하는 거 알아? 아 진짜? 어. 도친에서 가장 제정신이 아닌 멤버들을 소개해주지. 우선 나는 초초. 소개 끝. 내가 걔 산책시킬 때는 산책 가자. 야, 진정해. 목줄부터 매야지. 이런 느낌인데 뚜누나는 갈까? 예. 달리자. 살살 부탁드립니다, 주인님. 이런 느낌이다. 실례지만 오늘 휴대폰이 초기화돼서 그러는데 누구세요? 저 도티오. 헐. 잠들아, 우리는 무슨 사이야? 고멘나 사이. 좀 진지하게 대답해 줄래? 고3 선배님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마 미래의 대학이나 진로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야, 오늘 급식 뭐냐? 스파게티를 스파게티! 맞아, 맞아! 각별아, 아몬드가 죽으면 뭔지 알아? 아, 그거 나 알아. 다이아몬드. 깔깔깔깔깔깔깔. 야, 너는 생명이 하나 죽었는데 웃기냐? 모진 사람. 선생님, 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아, 그래, 뭐니? 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만. 누구를? 우와, 저기 불꽃놀이 하나 봐. 엄청 예쁘다. 우와, 스트론튬. 원자번호 38번. 아, 이과생 부들부들. 왜, 우물한 개구리는 바다를 모른다고 하잖아. 그래도 언젠간 바다에 갈 수 있지 않을까? 개구리는 바닷물에서 삼투압 때문에 죽어, 초우야. 그래도 파란 하늘은 볼 수 있겠지? 개구리는 파란색을 못 봐. 수연아, 나 내일 아침 6시에 깨워줘. 너무 일찍 일어나시는 거 아닌가요? 삐빗. 잠들님 일어나십시오. 삐빗. 아, 한 시간만. 알겠습니다. 잠들님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삐빅. 아 지각이잖아. 에이, 그래 고맙다. 아, 지각별 재수없어. 무슨 의도죠? 로 제가 7행시 해보겠습니다. 7. 수연아, 이거 번역 좀 해줄래? I'm not sure. 잘 모르겠습니다. 왜? I'm not sure. 잘 모르겠습니다. 아, 고장났나?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수연아 이거 로그인 좀 해줘봐. 네 알겠습니다 잠들님. 당신은 로봇인가요? 말하자면 전 3%의 수연과 97%의 스트레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삐빗! 오늘 실수로 포로 선생님의 발을 밟아서 미안합니다. 괜찮나요? 라고 하려던 걸 실수로 괜찮습니다. 미안한가요? 라고 했다가 사고까지 받아버렸다. 어? 이사장님 웬 고양이에요? 아 무슨 일을 하려고. 기술실에 있던 고양인데 귀엽잖아요. 나는 하월말 오고 나서 알림음을 삐빗으로 바꿔가지고 수연이가 실수하면 대충 넘어가곤 했는데 한 번은 폰을 거실에 충전시키고 부엌에 가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자꾸 삐빗삐빗 하길래 짜증나서 뒤를 팍 돌아봤어. 근데 수연이가 삐빗삐빗 하고 있더라. 잠들이는 생일이 언제야? 2월 4일인데. 그래? 수연이는? 에?